수십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축제 2016 정기연고전 지금부터는 새하얀 빙판 위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대결 좋은 말씀의 심은식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고 페이스오프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연세대가 퍽을 가져오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하인드 더 넷 고려대가 공격했습니다. 찬스입니다. 슛! 아, 살짝 높았습니다. 네, 지금 서영준 선수의 1경기 가해졌는데 이제 골대 바깥으로 나갔어요. 연세대 중앙지점 슛! 아, 이번에도 높았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기회인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든 고려대학교. 슈팅! 신종들 선수가 비하인드에서 황혜연 선수한테 절묘하게 패스를 내줬어요. 원활했으면 좋겠는데. 예. 연세대 역습입니다. 연세대 슈팅! 하지만 2연승 골리에 글러브로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예. 지금 비하인드 넷. 고려대학교!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바디체크. 연대에서는 지금 출발해서 네 번째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밀어준 턱이 지금 양팀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서 밀어져 봤는데 뛰면서 다시 한번 제공권을 가져가는 연세대학교. 연정선 잡았어요. 연세대학교 측면에서 중앙 슛! 다시 한번 독수리가 작년에 이어서 먼저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추격하는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고려대 측에서는 딜볼 할 필요 없고 빨리 바깥으로 쳐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세대학교가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이번엔 고려대학교의 역습 찬스. 지금 뒤에서 잡았나요? 지금 김건우 선수의 후킹이 아니었습니다. 네트 앞에 없죠 지금 고려대 선수가. 예. 슛! 슈팅! 굴절된 볼! 턱! 홀딩! 이거는 지금 잡고 쓰러뜨렸는데요. 다 5대0 상황이죠. 예. 다시 한번 슈팅! 지금 김건영 선수가 길게 밀어내면서 1초. 이렇게 1피리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연세대가 2대1로 고려대를 앞서면서 1피리어드 종료가 됐고요. 이게 더 얼만큼 더 뜨거워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오프로 2피리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연세대학교, 오른쪽에 붉은색 유니폼이 고려대학교입니다. 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네, 김병건 선수 돌파입니다. 실사이죠. 슈팅. 2연승 골리에 이번에도 안정적인 세이브입니다. 이번엔 고려대학교 길게 퍽이 리바운드. 다시 한번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많이 벗어나면서 이번엔 고려대 진영. 좋아요. 기회입니다. 슛! 지금 막히면서 다시 한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전정우 선수의 패스를 봐야 돼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중앙에서 찔러준 퍽 흘러 나오고요. 쳐내야죠 발로. 핸드패스예요. 고려대학교 따냈습니다. 역습이에요. 고려대학교 슈팅! 이번에는 황현 선수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예,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4대2예요. 슛! 수비수의 발에 걸리는군요. 측면에서 하지만 2연승 골리가 잘 잡아냈고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연세대학교가 다시 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선수 바깥으로 나오죠. 2대2 상황. 연세대학교. 하지만
김병준 선수의 스틱책이 좋았어요. 예. 네, 나가야죠. 다시 한번 잡아내는 연세대. 한 대 줘야죠. 예. 어, 고려대 당겼어요. 슈팅! 아, 이번엔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 뭐 고려대 측에서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동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고려대 슈팅! 아! 골키퍼 정면. 어, 지금 또 다시 멋진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최정현 선수 저럴 필요가 없죠, 지금. 아, 이번엔 고려대 진영. 연세대학교. 아, 조심해요. 슈팅! 아! 잘 막아냈습니다. 2연승 골리. 길게. 아, 1초 남겨놨어요. 이제 시간이 1초가 남은 상황. 페이스오프. 이렇게 이 피리어드가 0대 0 상황으로 끝이 나면서 아직까지 연세대가 2대 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 점수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말을 그렇죠. 많이 아끼는 편이시죠. 말을 좀 아끼는 예. 상황이었는데요. 페이스오프 마지막 피리어드 출발했습니다. 고려대가 먼저 퍽을 가져갔는데 패스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연세대가 얻어냅니다. 뉴트럴 존. 고려대 패스 좋고요. 슛! 아, 절묘했어요. 고려대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뭐 황현 선수의 연세대 진영 지금 밀어준 퍽이 네, 지금 노아이싱으로 정리. 어, 조심해야죠. 어, 연세대 기회 잡았습니다. 슈팅! 아! 골! 연세대학교 골을 먹히자마자 다시 1분 안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3대 2로 다시 앞서가는 독수리입니다. 비하인드 넷. 이승엽 선수 중앙에서 골! 고려대가 다시 한번 추격합니다. 지금 뭐 앉아서 중계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고려대학교의 흐름입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슈팅! 김건영 선수가 막아냅니다. 연세대학교 계속 슈팅! 리바운드! 아, 지금 또 양 선수들 엉키면서 신경전이 일어났는데요. 중앙에서 아,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역습입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비하인드 넷. 패스 3대 3이죠. 3대 3 정상 선수 연결이 됐습니다. 슛! 아. 벗어났고요. 중앙에서 연세대가 받았습니다. 슈팅! 2연승 골리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갑니다. 너무 슛들을 아끼고 있어요 지금. 예. 다시 한번 길게. 하지만 벗어납니다. 조심해야죠. 팍 처리를.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슈팅! 아, 김건영 선수가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어, 김영겸 선수가 욕심을 내지 않았나. 아, 이번에 중앙에서 잘 이어졌고요. 아, 좋아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아! 고려대학교 끊어냈고요. 아, 측면에서 다시. 아, 중앙 슈팅! 이번에도 이연승 골리가 막아냅니다. 집중해줄 시간이에요. 지금 7초 남았어요. 15초가 남았습니다. 슛! 슈팅! 아! 리바운드! 아! 다시 한 번! 아, 지금 선수들 엉켜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왼쪽 측면. 비하인드 넷! 슈팅! 다시 리바운드! 다시 한번 중앙에서! 아,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공방전. 하지만 승부는 가를 수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양팀 정말 좋은 경기력 끝까지 3대3으로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네. 지금 이제 하이파이브를 이어가면서
경기를 마치는 장면입니다.